안녕하세요. 줄지 않아요? 저에게 최근에 굿뉴스가 생겼는데요. I bought a MacBook Pro.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드디어 질렀는데, 지르다. When you say 지르다 something, you buy something that you really wanted to buy. So I finally 맥북을 질렀는데요. 이걸로 매일 가지고 놀다 보니까 좀 허리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며칠 사이에. 그래서 제가 드디어 밖에 나갔다 왔는데요. 간 김에 그냥 짧은 클립을 좀 찍어왔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영어를 쓰지 않고 한국말로만 쓰는데 한국말을 많이 배우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제가 최대한 천천히 얘기를 하고 좀더 또박또박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Okay, so here we are. 저번에 왔던 그 공원인데요. 배경이랑 집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가 사람이 많이 안 와서 되게 관리가 잘 되고 깨끗해요. 그래서 여기 정자 올라올 때 신발을 이렇게 벗고 온답니다. 지금은 가루들이 많이 날려가지고 이렇긴 한데 이렇게 저의 신발을 벗고 편의점 영상 찍었을 때 여기서 찍었어. 예쁘죠? 강아지 데리고 와서 여기 산책할 길도 있고 여기에 안전수칙 반려견 데리고 오면 에티켓 지키는 거 목줄 착용하기 배설물 수거하기 맹견 입마개 착용하기 여기 아래 강아지 종류들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뒀어요. 아마 여기는 외국인들이 많이 없어서 영어로 안 표기해 준것 같은데 그만큼 사람도 없고 되게 좋답니다. 옛날 어떤 외국인 분께서 자전거 타고 가시는 걸 봤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여기서 외국인이 다닐 만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자전거 타는 사람도 처음 봤고 외국인도 처음 봤는데 외국인이 자전거를 타는 건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신기하고 재밌고 해가지고 외국인한테 인사도 했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잔디밭에도 앉아서 놀 수가 있대요. 근데 대신에 강아지들은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저기에 안내문구가 써있기 때문이죠. 이곳은 주민들의 휴식 공간입니다. 공원 내 잔디밭에 애완동물의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고 소변 등을 배설하지 못하게 주의 부탁드립니다. 라고 써있어요. 여기 이렇게 정자에 앉아있으면은 바람 소리도 막 엄청 잘 들리고 이 새소리 들리시죠? 너무 좋아요 여기.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화장실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길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이렇게 쭉쭉쭉쭉 여기 길 따라서 저기로 이렇게 슉 뒤로 돌아서 가면 화장실도 있고 화장지도 있답니다. 저건요 나무. 나무. tree. 이거는 잔디, 풀, grass. 저렇게 매달려 있는 것은 현수막이라고 해요. 현수막.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거를 제가 영어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여기는 정자. 이렇게 앉아서 쉬는 곳. 정자. 저거는 연못이라고 해요. 연못. 이게 정말 아주 코리안의 티피컬한 주거 형태인데요. 우리는 아파트먼트를 저거를 말해요. 아파트. 그래서 우린 줄여서 그냥 아파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라고 하면 저렇게 층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보통 한 아파트 단지 하면은 저렇게 여러 개 동. 여기 4배 4동 있고 1동 있고 이렇잖아요. 저게 아마 2동이나 3동이겠죠? 그래서 여러 개 동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는 벤치. 영어로도 벤치예요. 편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의자라고도 하죠. 어, 비둘기다. 비둘기 구구. 저것은 우리나라 공원에 가면 많이 볼수 있는 저런 운동기구. 운동기구. 저렇게 어르신들께서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신답니다. 저희 엄마 아빠, 아, 아빠는 안 하시는데 엄마는 가끔 하세요. 클래식 음악도 나와. 여기서 제가 입고 있는 옷을 한국말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점프수트. 그리고 요거는 socks. 양말. 이건
목걸이, 팔찌, 귀걸이, 귀걸이. 이렇게 한국에는 참 볼만한 데가 정말 많답니다. 쌍문에는 제 친구가 살고 있어서 주변에 그나마 여기 동네 친구라고 하기에 가장 가깝게 사는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로 많이 와서 보는데 쌍문에 올 때마다 음식도 많고 카페 그리고 이렇게 공원이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사는 데는 공원이 많이 잘 안 돼 있어서 그게 아쉬웠는데 여기는 정말 잘 돼 있어요. 이런 게 관리도 잘하고 그래서 여기를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한국말을 계속 쓰는 이유는 밖에 나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자막을 넣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와중에 지금 오리가 왔는데 오리 오리는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요? 오리 dog은 영어로 아니 dog은 한국말로 오리라고 하고요. 날라간다. 오리가 낸 소리는 오리는 한국말로 꽥꽥이라고 해요. 꽥꽥 오리 꽥꽥 참새 짹짹 꽥꽥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이것은 glasses 안경 발음하기 어렵나? 안경은 안경이라고 하고요. 강아지 얘는 제 친구네 강아지 비글입니다. 하이 비글. 저 강아지를 계속 보고 있어요. 이제 시장으로 가서 국수를 먹을 거예요. 국수 먹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So this is the end of my video. I was quite happy. I went outside in a while. As I was at it, I tried to make a short video to show you guys how to say something that I see right now. So I hope this was at least a little bit useful to you. And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in the part I went in the video, I'll put the information in the description box. Okay, I will see you in my next video. Bye!